부풀입니다. 자, 오늘 할게 화이트데이. 자, 지난 시간 진짜로 많이 뭐랄까요? 안녕하세요. 많이 길게 온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지금 아마 그 이 배경 화면 보시면은 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진짜 몰랐거든요. 어제까지 진짜 몰랐는데 예전에 처음으로 이거 시작했을 때 원래는 다 어두웠었어요. 근데 지금 보이세요? 지금 주변이 지금 이게 뭐 블러 처리된 파란색 있잖아요. 예. 파란색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시점에 있어서 좀 이상하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이거 왠지 좀 이거 나중에 이거 게임 오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구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플레이를 해봐서 아는데 그 한 오전 2시 반까지 2시 한 6분 그러니까 게임 시간으로 2시 6분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실황했을 당시에는 그때는 뭐 게임 오버가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어떻게든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이 배경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진 것으로 봐가지고요. 아니 갑자기 바뀌었다기보다는 이게 서서히 바뀌는 걸로 봐가지고요. 이거 자칫자부터 게임 오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팍 들었거든요. 사실 왕리얼이나 그러니까 이제 구작 기준에 왕리얼이라든지 뭐 하드모드 했을 때는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막 빠르게 끝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구작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봐 보니까 뭐 12시 다시 빠꾸 하는 이게 시간만 그게 빠꾸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 외에는 뭐 그렇게는 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고 저는 근데 그 질문 던진 바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 질문 던지면서 과연 진짜 그 리메이크 파일에서 게임 오버가 될지를 모른다. 왜냐하면요 아무도 이게 게임 오버가 된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7시가 되면 6시 7시 되면 게임 오버 된다는 얘기 못 듣기 때문에 오늘 그걸 감안하면서 게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분들 팔로우 하면서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많이 부탁드려요. 후원 관련해서는 아래 제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저희가 그 음악실에서의 행보였죠. 거기서 이제 이벤트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그 수기 열쇠 소리 때문에 조금 많이 좀 거슬렸잖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경비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죠? 왜 그냥 삐걱삐걱인가? 자 그리고 여기가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 또 이것도 풀어야 하거든요. 저기 그 잠수 보시죠. 예.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예전에 구작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통해서 저기 있을 때 뭐 인터콤 있었거든요. 이 인터콤 통해서 뭐 맞춰 나가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메모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맞춰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개 이름을 뭐 들어봅시다. 이거 아무래도 이거 개 이름 맞추는 것 같아요. 이게 인터콤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또 건방한 거 힌트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보군요. 지금 봅시다. 아 도레미파 솔 밖에 오쉣 오우씨 머리 귀신 오 야야야야야야 머리 동강 옆에 있어 아씨 와 머리 귀신데 지금에 또 시간 한번 잡아먹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현재 예. 뭐야? 와. 숙였어, 숙이. 갔나? 일단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에.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그 음악실에서 그 머리 귀신 때문에 약간 지금 개인적으로 무슨 상황이군요.
아직 있는 것 같아. 아직 있는 것 같아, 지금, 어. 그래도 모르니까. 아하, 문 닫았어. 봅시다. 오케이,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4층 올라갑시다. 아, 이거 진짜 힘든데, 이거? 왔어, 왔어. 자, 그러면은 예, 이제 음악실 해결이죠. 윈드샤고, 이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같아. 개 이름인 건데, 아, 틀렸. 이거 아닌데, 다시 한번. 어, 아닌데? 그럼 다시. 왜? 아직 위인 것 같아요, 예. 이건가? 아하, 맞았네, 이번에, 어. 이거 맞았어요, 자. 그리고, 뭐야, 이거? 피아노 위저스? 피아노 위저스가, 어느 위치에 있지, 이게? 이게 어느 위치일까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설마? 봅시다. 아하,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 자, 잠금 해체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이번에 좀 빨랐어요. 그림 조각? 봅시다. 뭐야, 찢어진 그림 일부다. 뒤에 뭔가 숫자 쓰여 있다고? 뭐야? 1328?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선적으로 이 열쇠가, 열쇠함이 있는 데가 아마 그 잠실 그 번호가 있는 열쇠 있어. 우선 첫 번째로는 음악실에 있던 그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열쇠함에 있던 거 아마 그 제가 생각해 학생부실인가 그럴 거예요. 예, 거긴 건데 우선은 음악실부터 한번 봅시다. 예. 근데 이거 문서가 더 없구나. 어, 우선 여기서부터 봅시다. 예, 여기 어. 1, 3, 2, 8. 아하, 이거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 보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뭐 있나? 응? 아하, 여기 CD인데, 그쵸? 예. 오씨. 자, 오디오의 트레이에 CD가 걸려있죠? 예. 저거를 어떻게 빼려면은 구작 같은, 어, 뭐야 이거? 그림 조각 세 번째? 아하, 이거 뭔가 합쳐야 할것 같네, 이것도. 아마 이게 2층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해. 2층이 아마 어디 있지? 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뒤져 봐야겠으면요. 예. 우선은 저 오디오 트리걸 CD에 있었던 걸 꺼내려면은, 예, 리모컨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따 2층 내려가야 돼. 어, 2층 내려갑시다. 예, 우선은.
아까 뭐 소리 들었어요? 뭔가 뛰어가는 소리 들었네? 잘못 들었으나? 모르겠지만요, 예. 수위가 위 아니 아래에 왔어 지금 뛰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열쇠 소리에 이게 있잖아요. 그 리듬이라는 게 있어.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왔어 왔어 왔어. 이게 천천히 이게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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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은 천천히 그러면은 수위가 이제 순차하고 있다고. 이게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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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빨리 그러면은 지금 의심받고 지금 내려온다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튀겨줘서 하겠습니다. 예. 갔겠죠,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쭉 순찰 중이니까 지금 제가 몇층 왔는지 보세요. 하여튼 3층 있죠 지금. 지금 음악실 쪽으로 간거 같아요. 2층 내려갑시다. 네. 우선은 그림부터 맞춰야 하고. 그쵸? 그림 맞추는 곳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상담실 쪽인가요? 예, 2층 상담실인데 여기인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림 맞춰가야겠죠? 아하, 자막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야? 어떤 남자 도자기를 들고 있는 그림? 이 도자기, 저 이거, 어디야? 분실물신인가? 거기 한번 가볼까요? 거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거기 가보자. 요새 천천히. 이건 것 같은데? 자, 뭐야. 음악 선생님 그림에서 보았던 저자. 아내 딸기 걸 쓰신다고? 뭐지? 어? 뭐야? 리모컨? 잠깐, 이건. 뭐야? 이거 산책에서 쓸수 있는 건가? 오케이, 그럼 가자, 가자. 이용합시다. 예. 오케이, 좋았어. 이번에는 조금 스트레이트하게 갈수 있을 것 같네요. 스트레이트하게. 오케이, 좋았어. 근데 문제는 지금 수위가 지금 3층으로 돌고 있을 것 같은데. 3층 돌고 있을 지금. 이렇게 이상. 이렇게 해서 갑시다. 빨리빨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순찰 돌게끔 만들어야지. 4층까지. 조용히. 왔어, 왔어. 슬슬. 오케이. 됐습니다. 예. 오씨. 타이밍이 아주 진짜, 예. 사람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그쵸? 예. 우선 3층 내려갑시다. 예.
이거 진짜 이거 와 아까 보셨어요? 예 타이밍 대박이었어. 저수들 예. 문 닫고 분명 3층 내려서 순찰할 것 같아 지금. 응 거기서 빠르게 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3층 난 소리죠? 예. 그리고 여기서 삐그덕거리는 거 진짜 욕해 드는 거 이제 사람 황당하게 할 만도 하네 그렇죠? 여기서 아하 이렇게 떨어졌고 근데 씬이 떨어지는 게좀 약간 좀 어설프다 그렇죠? 예. 이거 좀 고쳐야겠네. 자 봅시다. 음악 시사 배경 시계. 자 선생님 6표인데 치즈 상당히 묵직하게 느껴진대. 뒤에 소모는 미술실로 가는 열쇠까지 얻을 수 있네요. 좋았어. 이렇게 뭐야? 자이 밑에 뭐 있나? 없고요. 예. 근데 왜 이런 데서 왜뭐 열게끔 해놓은 게 있나? 씨, 좀 이상하다. 여기도 있어. 뭐 있나 여기도? 없어요. 예. 이거 아무래도 난이도를 좀 높여서 예.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요. 예. 오케이. 어쨌든 나갑시다. 이제 나온 거 4층 관리 남는데 문제는 아 잠깐만. 오케이. 여기서 응. 이소 뒤지.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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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쪽이야. 오호, 이 좋아. 자. 아. 오오오. 알수려고 해. 여기 그리고 여기. 와. 삐그덕 삐그덕 소리 듣고는 왔나 본데요, 지금? 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이 녀석의 패턴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이제 미술실 갈 일이 남았잖아요. 우선은 이 지금 이 녀석을 1층이나 2층까지는 유인하도록 해야겠어요. 그러고 나서 4층을 4층 미술실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심장 걸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심장 걸려, 지금 저, 예. 미칠 정도로, 예. 근데 이 화장실 무슨 소리가 나는 거 봐가지고요, 이게, 분명, 예. 아까 지난번에 잠깐 괴담 얘기를 좀 몇 번 했었던 건데,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현재 위치 목표. 지금 저 4층 있죠, 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미술실, 여기서 이벤트, 뭐야? 어? 아까 그 아기 귀신이잖아? 으어! 오, 뭐야! Holy crap! 수위가 올것 같네. 예, 자, 일단, 예. 지도상에, 미술실 일단 들어갑시다. 예. 자. 예, 미술실이요, 예. 빨리 문 열어, 빨리. 정금대 차고, 자, 봅시다. 여기 뭐가 있는지. 여기 뭐 붙어 있어요, 예. 됐다. 미술 실기고사 왔네. 흑인형 만들기. 1학기 미술 중간고사 중간 실시고사네요. 예.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아래 방법을 제작합니다. 재료, 교재요 특수점토, 학교에서 요구해. 방법. 흙을 반죽하여 일정 모양 만든다. 두 번째, 선을 한 곳에 건조시킨다.
세 번째 전기감만 이용해서 가열을 하고 네 번째 가열된 결과물을 흐르는 물에 이용해 서서히 식힌다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게 약간 좀 그러네요. 예, 자 작품 외형 퀴즈 뭐 이런 거 빼고 그 다음에 반짝이 거 많아 좀 몇 개 있다. 자 주인 없는 얘기죠. 2월 14일 발렌타인이다. 그래 초콜릿 식단 속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다라는데 인형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구작 한번 실험 한번 있었는데 이거 예전에 그 뭐 일기장 같은 게 원래는 이게 비실보시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는 중간에 잘렸거든요. 물론 이게 그 어떻게 이게 영국이면서 어쨌든 만나자 100일도 안 됐는데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계속 변치 않았으며 서로 확인하면서 불안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도 이해할까. 2월 20일 감기에 걸렸다. 그에게 전화했다. 그가 난리치는 말 놀라기도 기쁘기도 했다. 별로 편한 없는 사람이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어색해 보이고 귀엽다. 그런데 걱정해주는 표현이 왜 감기 걸렸냐고 소리치는 것 밖에 없나. 자 2월 20일 겨울 동안 살이 찐 건지 부은 건지 요즘 몸에 붓기가 있다. 그가 뚱뚱해졌다고 들었다. 그렇게 기분이 나쁘게 말한 건 아니지만이라고 했는데 자 이때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뭐 글쎄 라이크 있겠습니다. 예, 이거 아무래도 뭔가 있어. 그죠? 예.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단지 그가 감정 표현이 인색한 것이다. 바보. 자, 3월 5일. 아직 새학기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이자 모두를 밝아오이다. 오랜만에 만나 다 같이 웃고 떠들고. 그런데 개학 후에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학기 초로 서로 바쁜 거 알고 있잖아. 그래도 그가 보고 싶어서 사실이다. 사실 요즘 몸이 무겁다. 어허.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쵸? 예. 방학 동안 너무 집에만 웃고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자, 화이트데이 날도 있죠. 예. 하루 종일 뒷자리 금지이한테 애들 보였다. 어젯밤 금지이 남자친구가 학교에 들어와 사탕을 놓고 모이다. 망할년. 겨울이 우쭈대고 모습이었다. 괜히 분한 기분 감출 수가 없었다 라지. 그래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서러워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 이거 수익 오는 거 아니죠? 예. 제가 그동안 이거 그 쪽지 읽을 때 수익 온 적 없었거든. 이때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를 다 읽고요. 오케이 읽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고요. 예. 없고 왜 우리 오 이런 부분이 있었어? 와 나 뭐 좀 확인을 하다가 뭐야 저거 저 부실부 있어 그거 아니에요? 예. 오 야야야 오 6분이야 시간 오 자 어쨌든 예 우선 예 그 아까 제가 부실물 있었던 곳이 있죠. 예 거기 한번 갑시다. 예 거기에 아마 거기에 그 인형이 떨어졌죠. 예 저 2층 예 여기가 2층 맞나? 오케이 자 부실물 가서 예 우 와 오케이 와 이런 모종 확인을 하려다가 이런 이벤트를 벌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아 여기 자 여기 자 이거를 예. 미완성 상태의 인형 이거를 4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뭐지? 그 일단 구워야죠? 예, 지금 내용 보니까 그래요. 자 문서 문서에서 보면은 어딨어 학교 문서 우선은 이거 순서 보니까 흙을 일단은 전기 감마이 가야하는거 아무리 1번 2번 제외하고는 3번 4번이 맞는거네. 그쵸? 예. 자 우선 위로 갑시다. 3층 오우씨 오쉣 장난 아니죠? 예. 오 자 이게 가만가? 오케이 자 빨리 문 열었네. 이거 문 열리냐? 문 열리냐? 빨리 차야돼. 이거 어떻게 돼? 아 여기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아 오케이 좋아. 그리고 놓고는 아 온도 측정이 그걸 누르고 해야 하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열해주고 그럼 이제 페이드 아웃 되면서 이제 또 이제 그랬지 이제 그쵸? 네. 아 근데 이거 빠르게 되는구나. 원래는 페이드 아웃 되고 있었거든요 구작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물로 식혀야 하는데 이거 물 식히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씨 야야 빨리 문 닫아 지금 시험다고 아 지금
드기 아니고 무소 옵션에 여기서 단수에 대한 모습 이거 볼까. 어 본관 2구의 3층에 화장실. 어 자 3층에 개수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물이 뭐 흐린다고 하죠. 예, 거기만. 어 자 3층 들어가서 빨리. 어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 확실히 여기. 어 오우씨 이래 진짜 무너지는데 이거. 어. 물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어. 여긴가? 형, 나 또 보자. 어. 여긴 건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 요렇게 해서, 어.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짓고. 어허, 아. 여성의 모습이 있다. 이거 이제 애한테 줘야겠지? 어. 자, 일단 구작 같은 게 약간 저, 예. 변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구작하고 비교해보자면은 구작 같은 경우에는 물로 식히기 전에 냉장고에 식히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그 완전히 다 간소화했죠. 자, 오 조심. 어. 자 이제 애한테 주는 게 좋아야겠 또. 오 조심. 오. 어. 자 이렇게 주는다. 자. 자. 오, 오, 아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오케이. 그다음. 자, 오, 오 이렇게. 어. 오. 자,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바닥에 놔둔구나. 근데 바닥에 놔둔 모션까지 있어줘야 돼. 이거 좀 아쉽다, 야. 어.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 해결했네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어, 어, 사이펜, 어. 사이펜 넣어주고, 자. 여기 한번 가보죠. 어, 뭐야. 이게 뭐 있나? 없는데? 어. 시골대 왜 이런 게 왜 계속 있는 거야? 이거? 어허 여기 어 엄마 아기 인형. 아하 이것도 이제 얻어주고. 어 그래 나를 밝은 모습 하고 있네요. 응 귀엽다. 자 어쨌든 이거 자 어 포획해 얻고 얻을 거 어떻게 얻었죠. 예. 자 이제부터 이제 어 신관 관리만 나왔네요. 예. 아 이제 신관 관리만 나왔다 이제. 아 다행이죠? 예. 네. 신관.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볼 일도 없고. 와. 이제 2층으로 내려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힘드네요. 예. 네. 아, 근데 진짜 여기서 진짜 시간 엄청 끌었어요. 예. 네. 워낙 또, 예. 네. 어우. 그, 여기 그 워낙 또 이제 제한된 구역이다 보니까 숨어야 하는 데 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자, 그리고 여기에 토의 부족을 얻어주면은 되겠죠. 예, 잠금에 차고 어, 뭐야 문은 열쇠. 어? 성원가? 소영아, 소영아, 야 한소영. 어? 자 여기서 비대면 자 이제 소영이가 쫓아가는 걸로 잡자 여기서. 예, 좋게 가기 위해서는. 예. 소영이 쫓아가죠. 네. 소영아 기다려. 자, 오 성아, 오 뭐야? 아까 약간 사카 웃음 소리 들었었나? 응. 좋지도. 예. 갑시다. 예. 어어 어. 여기 아니구나. 어. 신고하러 가야겠지 이제. 어. 아까 전 성아가 예 사카 웃음 소리 들었거든. 자 일단은. 구작하고 이제 약간 전에 비교할게요. 구작의 경우에는 이거 토의 부족 꽂기 전에 예, 그 귀신이 그 어느 위치 이제 알려주고 이제 사라졌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포니까 약간 좀 예, 라인 끊겠는데 어. 그 뭐야 알려주고 그 토의 부족 안 꽂으면은 뭐 여우령이라는 그 귀신이 있대요. 예, 그 귀신이 어 쫓아 그 귀신들 그 막 미로에서 헤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 그런 건 없어지고 흠이 들으셨어요? 여우령. 어 지금 그 소리였거든. 어. 난 이 사장이 이 학교의 끔찍한 과거를 미워하라고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어? 이 사장이? 저기 카드키가 있는 것 같다.
들어가 보자. 오케이, 알았어. 자, 오, 바로 들어가네. 자, 그리고 카드 키친 입구까지. 오! 오! 오!